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시즌7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 내 계좌를 새빨갛게 불태워 보려고 하는데요. 윤정도 대표님의 특기죠. 바로 시가총액 1조 이상 대형주들을 공략해서 주식 계좌에 불기둥을 세워드리는 겁니다. 보통 전문가들과 다르게 윤정도 대표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로 속속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드리는 분인 만큼 오늘도 50분 동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수익도 덤으로 얻어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방송 끝나고도 윤정도 대표님과 꾸준히 교육 받으실 수 있는 기회 드릴 예정인데요. 문자로 보내시는 번호 샵 3989 입력해 주시고요. 보내는 내용으로 윤정두 이렇게 저희 대표님 이름 세 글자 함께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고도 윤정도 대표님의 교육방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대표님 모시기 전에 오늘 시황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14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6%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개인은 사자,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세를 보였지만 오후 시간대가 되면서 완전히 반대가 됐고 개인이 홀로 1,455억 원의 물량을 덜어내면서 지수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윤정도 대표님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에 불기둥 올려드릴지 잠시 후에 그 비법은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윤정도 대표님의 수익률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윤정도 대표님의 수익률표가 가득 메워지고 있는데요. 먼저 인공지능 불기둥 AI가 포착했던 당일 포착 공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기둥 AI는 AI 윤정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윤정도 대표님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검색기인데요. 이 검색기가 포착해낸 종목들 하나같이 시가총액 1조 이상 대형주들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2월 8일에 포착이 됐는데 당일 최고가가 10만 원대를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진전기, 한미반도체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한미반도체를 윤정도 대표님이 그동안 꾸준히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이 한 종목에서만 누적 수익률이 200%를 넘어가고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오늘도 최고가 16만 4,500원을 달성을 했죠. 뿐만 아니라 재룡전기, HPSP,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C, APR까지 여기 있는 종목들 윤정도 대표님의 인공지능 불기둥 AI가 포착해낸 당일 포착 공략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윤정도 대표님의 누적 상승률 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탑10 종목들 나와 있는데요. 다 최근에 공략한 종목들이고 2024년 1월 이후에 공략해드린 누적 상승 종목들입니다. LS 일렉트릭 볼까요? 3월 5일에 포착이 됐고 포착가가 7만 원대였는데 최고가는 24만 원에 육박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한미반도체 5만 원대에 포착이 됐고 최고가는 16만 4,500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률은 222%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주도 정말 야무지게 공략을 해주시는데요. 알테오젠으로 누적 수익률이 220%입니다. 바이오주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못 공략하면 삐끗할 수도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주로도 누적 수익률 220% 달성을 했고요. 이수페타시스 108%, 그리고 시가총액 2위에 빛나는 SK하이닉스가 62%의 상승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 두 종목 모두 50%가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 전기주가 핫한데 HD 현대 일렉트릭으로도 50%가 넘는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변동 없는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로는 누적 수익률 17%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윤정도 대표님의 상한가 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상한가 목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포착됐다 하면 상한가를 달성하는 검색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월과 5월에 포착해낸 상한가만 무려 22개 종목이고요. 4월 29일부터 4월 2일, 5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정말 표에 상한가 효성중공업부터 SK이터닉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형주들에서 상한가를 포착해낸 점 꼭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고 나도 윤정도 대표님처럼 상한가 포착해내고 싶다 하신다면 문자 한 통이면 되고요. 문자로 보내시는 번호 샵 3989 입력해 주시고 보내는 내용으로 윤정두 이렇게 저희 대표님 이름 세 글자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고도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물론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상한가 목록들만 포착해내는 검색기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윤정두 대표님의 수익률표 자세히 보고 잠시 후에 대표님 모시도록 할게요.
자, 미국 증시 지금 기술주 선물 쪽 상당하게 강세입니다. 엔비디아 4상 세트 치고 좀 또 넘기고 있어요. 시간 전 거래에서 말입니다. 1,100달러 육박해 있어요, 지금. 내일 국내 증시 일정 범위에 선반영돼 있다? 아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움직였는데 그들의 랠리가 연출이 되면 시간에서 오늘 추가적인 강세를 띄워준 한미반도체의 흐름도 내일 또다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전력주, 전선주. 전선주는 좀 주춤거려요. 전력주는요. HD 현대 일렉트릭 시간에서 추가 강세를 띄웠습니다. NS 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그리고 재룡전기 폭발적인 시세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멋들어진 LG전자의 흐름도 있었고요. 자, 포트폴리오 구성의 흐름이 시장의 지수 대비해서 3배? 예? 3배?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흐름 속에서 뭐 과거 데이터 다 필요 없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5월달 포트폴리오. 이제는 6월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6월 포트폴리오 이달 말일날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5월 포트폴리오처럼 8.77% 시장이 1.14% 움직일 때 5월 한 달 동안에 시장 1% 움직일 때 8%대 폭등이 났어요. 여기에는요. 오늘의 LG전자의 폭등 수익도 없고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입니다. 여기에는요. 한미반도체 5월부터 포트폴리오에서 뺐잖아요. 그 한미반도체 폭발적인 시세도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또 오늘 재룡전기, 일진전기 그 수익 범위도 포함이 안 된 수익이 이만큼이에요. 오늘 기준에 30%의 누적 수익이 이제 또 형성이 됐죠. 누가 HLB의 또 수익도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만 제대로 구성하고 계셔도 그냥 여섯 종목 끝내줍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거 누가 몰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그 종목군들의 세 종목의 80%의 비중. 좋은 거 알지만 삼성전자 얼마나 살까요? 15% 꽉꽉꽉 채우세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아. 탈이 뭐가 많아. 전월 대비해서 시장 대비해서 1% 덜 오른 게 그게 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얘기 듣지도 마시고 윤 정도 얘기만 들으세요. 하이닉스 45% 비중. 6월달 비중에서는 30% 그리고 30% 이렇게 비중을 설정을 잡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지금 매일매일 포트폴리오 구성의 흐름에 있어서 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를 편입 설정 범위의 종목으로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남들은 다 삼성전자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윤정도 혼자 잘 기억하세요. 하이닉스 지난 5월 달부터 지금 5월 달 말고 작년 5월 달부터 해서 하이닉스 남들이 아니다라고 할 때 강력하게 55% 비중까지 채워드리고 그리고 2차전지 싹 정리된 부분 IT로 싹 다 집중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2차전지 어마어마한 수익 그리고 IT 기준에서의 어마어마한 수익 내일장의 기준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미반도체 그리고 LG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의 수급을 보고 그 다음에 정책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의 거래대금 보고 그렇게 대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력주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된 이후에 나머지 종목군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누적 수익 탑10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하이닉스 2위, 현대차 4위, 기아 6위, KB금융 9위. 그리고 오늘 뭐 LG전자의 변동성 13% 나왔잖아요. 시가총액 19위. 그 흐름 속에 이 수익 범위와 HD 현대 일렉트릭 이번에 그냥 매일매일 이 자리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2주, 3주째 교육해드리고 이틀 만에 20% 이상 폭등 나오죠. 시가총액 3,600만 주 곱하기 30만 원이죠. 10조, 11조 그냥 넘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수베타시스 오늘까지 눌리고 5만 원 살짝 이탈됐지만 내일 흐르면 변동성 확장될 수 있겠죠. 알테오진 꽉 눌려 있지만 신고가 랠리 나올 수 있는 위치로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하 시간의 추가 강세 이거 뭐 내일 시가총액 16조를 넘기게 생겼어요. 17만 원 돌파 가능하고요. LS 일렉트릭 6조를 넘기는 흐름 속에서의 눌림목. 그 시가총액들을 보시고 이 수익 범위 보시는 거예요. 채널 아무리 돌려보세요.
채널 아무리 들려보세요. 박스 형제 TV 이외에 이렇게 훌륭한 종목군들 잡아놓고 수익 나셨죠. 동시간대에 아무리 채널 돌려보세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종목, 또 회사는 우량하지만 거래도 없는 종목, 그거 가져다 놓고 대박 나셨죠. 아니, 거래가 없는데 매수를 못했는데 어떻게 대박이 납니까? 현실적인 부분. 그런 수익을 내놓고 오늘 같은 날 이런 수익도 같이 보는 거예요. 오늘의 기준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의 긍정적인 눌림목 수준. 응? 그렇게 진행되고 나니까 주력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변동률 6%대. 그리고 전략주 기준의 설정 범위 잡아드렸잖아요. 그 전략주에서는 재룡전기가 가장 탄력이 있었고, 그리고 LG전자, 와후! HLB, 10만 원대 차익 실현, 하한가 두 번 떨어지고 나서 4만 8천 원부터 편입의 설정. 그 편입의 설정된 종목 6만 7천 원대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오늘 꺾일 때 차익 실현. 한미반도체 주력주에서는 5월부터 빼놨지만 변동성 매매 기준 설정 그대로 잡고 있죠. 그냥 그 수익 그대로 14만 원만 이탈되면 편입했다가 슈팅 나올 때마다 차익 실현. 이번에는요. 슈팅 나올 때마다 추가 편입. 비중은 그냥 5%인데 없으신 분들 편입의 기준. 실리콘투는요. 코스닥 시장에 시가총액 20연에 들어왔죠. 실리콘2가. 상한가 두 번 들어가고. 5월 9일, 5월 10일 상한가 두 번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얘기할 종목이 너무 많아. 금요일, 월요일 이틀 만에 현대일렉트릭 20% 이상 종목 검색해서 다 발굴되고 HLB, HLB, HLB 27일 그리고 28일 폭등. 그리고 27일 이전에 HLB 모바일 종목 검색기에 아마 포착된 거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원고 작업하신 분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라도 확인하세요. 아니 HLB 우리는 4만 8천 원대 들어갔는데 그때 거래 터지고 양봉이라서 분명히 포착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27일 이후에 요 가격 5만 1,400원 이전에 이왕이면 가장 좋은 가격에 포착된 거 보여드려야지. 그거 다 올려드렸는데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진짜야? 이런 종목이 막 검색기에 튀어나와? 시가총액 17조짜리가? 이야 나도 그럼 검색기 하나 갖고 가야겠다. 이렇게 초록색깔 박스는요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상한가를 나타낸 겁니다. 상한가가 지속되더라도 뭐 우리가 모르는 종목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윤정두가 만들어놓은 종목 검색기 뜨면 개별 매매 기준인 거지. 우리가 아는 종목 HLB입니다. 이야 일진전기입니다. 우와 LG전자네. 한미반도체 HPSB. 이야 이렇게 멋들어지고 행복한 날이 어디서 포착되고 이렇게. 이건 뭔데요? 여러분들의 핸드폰? 핸드폰에 여러분도 주식 거래하려면 MTS 깔죠. MTS 깔아놓으면 뭐 현재가, 뭐 관심 종목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는요.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 이름. 불기둥 AI 누르면 이렇게 종목이 떠요. 더블 공략주 딱 누르면 한미반도체처럼 올해 들어서 200%씩 막 올라가는, 앞으로 또 올라갈 그런 종목 팍 떠. 시장 주도주? 시장 주도주. 최근에 전력주들 HD 현대일렉트릭 시가총액 10조 넘기면서의 주도력. 그런 종목이 빵 떠. 장중 세력주 오늘 LG전자 같은 종목이 빵 떠. 이게 뭐라고? 여러분들 핸드폰이라니까. 여러분들 주식 거래하실 때 쓰는 프로그램 거기에 다 떴다는 거예요. 오늘 진입 이후의 수익률 부분이 24일 금요일자에 이렇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상한가에 포착되고 나서 12.37 추가 상승. 마찬가지만 한미반도체 월요일에 6% 포착되고 진입한 이후에 오늘 또 폭등이야. HLB, LG전자, 또 한미반도체까지. 그 수익 범위를 차분히 갖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일진전기 그동안 눌려있던 폭의 기준 오늘 뭐 외국인과 쌍끌이 매수로 공격적인 수급과 함께 수급이 들어오니까 또 거래가 터지니까 12.2%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승률 3위. 그리고 거래대금 전체 시장의 19위.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그 흐름이 일진전기입니다. 26,600원. 오늘 이전에 일진전기는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 아니에요. 우선순위 HD 현대일렉, LS 일렉트릭, 그리고 대한전선 시가총액 순위대로 재룡전기,
그리고 일진전기 이런 식으로 오늘 26,600원입니다. 어이 그렇게 뜨고 나서 고점이 28,000원이야. 진입한 이후에 5%대의 수익입니다. 시간에서는요 추가 급등 3에서 5% 사이를 왔다 갔다 했죠. 내일 일단 갭 상승 예약돼 있는 거지. 얼마나 행복해요. 두 번째는요 HPSP 그동안에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행사 물량, 전환 물량 막 터져 나오고 미끄러지면서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 개선폭이 둔화될 것이다. 근데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나와요. 변동성이. 그러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어제와 오늘 시총 1조 이상짜리 종목에 28일 기준에 상승률 14위, 그리고 거래대금 11위. 거래대금 더 터지고 움직여주면 지금 이틀 연속 1% 이상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거든. 그 흐름이 지속되는지 보면 돼요. 그래서 검색계에서는 윤정두가 뭐 좋다 나쁘다 표현할 필요도 없어. 윤정두가 만들어놓은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에서는 이렇게 43,550원에 포착이 되고 8%까지 45,000원대까지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 포착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띠용 진입 이후에 4.25% 밋밋해요. 그럼 이거 한번 보시죠. 실리콘투입니다. 5월 9일, 5월 10일 상한가 들어가면서 시가총액 1조를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자 경고에 대한 우려감이 표출이 됐었죠. 근데 결국은 뭐 시원하게 더 들어올리고 투자 경고건 말던 그 시가총액이 코스닥 시장에 16위로 올라섰어요.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6위. 그 이전에는 없었어. 상한가 가면서 1조 넘겼다고 했잖아요. 지금 2조 4천억이에요. 단기간에 160%씩 올라서 뭘로? 검색기 뜨고 나서. 왜? 윤종도는 실리콘투를 평상시에 여러분들께 교육을 그렇게 해드린 종목이 아니잖아요. 검색기에 기계적으로 떴단 말이야. 오늘도 1조 이상짜리 종목의 3위, 13위 상승률. 펀드멘탈적으로는 접근 범위가 불편해요. 이걸 어떻게 저평가라고 들어갑니까?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너무 과하죠. 과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계속 뜨는 걸. 계속 실리콘투 상한가입니다. 실리콘투 상한가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24일 날도 계속 어제도 계속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기준에서도 9%의 변동률이 나오면서 39,650원에 와 있는데 다진한 거 왜 보냐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날 분명히 9일 날 10일 날 방송 갖고 나왔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종목 검색기 얼마에 뜬 거예요? 맨 처음에 18,050원에 뜨고 나서 지금 얼마? 39,650원. 얼마예요? 100% 이상 올라와 있죠. 와, 핸드폰에 나도 5월 10일 날, 5월 9일 날 상한가 왔을 때 그때 못 잡았더라도 5월 10일 날 방송 갖고 나오고 오늘 방송 갖고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날 또 종목 검색기 이렇게 10일 날 실리콘 뜹니다. 또 이렇게 떴을 때 이날 또 11%에 뜨고 또 상한가 왔잖아요. 22,000원? 지금 얼마? 39,650원. 맨 처음 찍힌 게 얼마? 18,000원대부터 편입. 편입되고 21% 수익, 편입되고 11% 수익. 그 흐름들이 계속 지속된 거예요. 계속. 와우. 뭐 계속입니다. 계속. 결론은 잘 보세요. 자, 100% 더블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갭에 대한 목표입니다. 목표주가 계속 높아져. 뭐 35,000원. 그 이전에는요. 3만원. 투자 경고입니다. 주의하시고 목표주가 3만 원입니다. 3만 3천 원입니다. 또 3만 5천 원입니다. 4만 원입니다. 근데 오늘 39,650원 찍었단 말이지. 18,000 원에 검색기에 포착되고 그 수익 범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어제 방송화면 이거고 어제 끝까지 못 봤죠. 어제 한미반도체 교육 설명을 길게 함으로써 끝까지 못 봤잖아요. 오늘은요. 실리콘투 어제 차트의 기준에 4만 원 목표 주가에 어제 36,400원, 38,600원까지 올라왔다 종가고요. 오늘 기준에 고점이 39,650원. 또 갭이 또 나와 있어. 누적 수익 범위가 얼마? 159% 맞나? 오케이. 이 수익 범위들을 그냥 매일매일 매일매일 검색기에서 터져 나온 실리콘투보다 시가총액이 더 큰 종목의 수익 내시고 검색기에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윤정도 만들어놓은 검색기에서 불기둥 AI입니다. 월요일날 기준에 어떤 종목이 뜨나요? 우진엔텍 뜨고 상한가. 뜨고 상한가. 그러고 나서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여기서 뜨고 19%까지 올라가요. 추가 10% 올랐죠.
오늘 또 강세로 마감했어. 마찬가지 HLB 52,800원 오늘 67,000원 어제 편입하고 오늘 하루 그 흐름들. 그리고요 28일에 기준해서 똑같은 HLB입니다. 일진전기입니다. HPSP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실 한미반도체입니다. LG전자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를 오롯이 다 가져가십시오. 거기에 차익 실현의 범위까지 스마트 매매 고점에서의 매도 신호 요 그대로. 나는 고점을 넘겨요. 왜 고점을 넘겨 넘기기는 고점을 넘겨서 위로 가면 차익 실현 안 하면 되고 고점에서 못 팔아요. 왜 못 팔아? 스마트 매매 이 수익 범위들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결론적으로 지난 23년도 7월 26일까지의 기준에 2차 전지는 끝자락을 달렸습니다. 7월 26일 13시 장중 방송에서 종목 검색에 이렇게 많은 종목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요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 7월 24, 25, 26 3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5조 원짜리가 9조까지 올라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과열이죠. 시가총액 5조짜리가 3일 만에 9조까지 올라가. 양봉 일단 안 팝니다. 꺾이는 순간 탈퇴 신호 나오면 전량 매도. 그 많던 물량이 그 매수 포지션이 싹 없어졌죠. 그럼 어떻게 해요? 상한가 찍고 탈퇴 신호가 1시 34분에 나온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 풀리고 25.94% 매도 신호 나와 있잖아. 매도 전량 차익 실현. 에코프로 얼마? 149만 2천 원 전량 차익 실현. 지금 얼마예요? 얼마 고점 대비 70% 빠져있지. 70%. 우리는요.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 눈눈하나 지금까지도 행복해요. 그러나서 AI에서 또 상상을 초월하는 SK 하이닉스에서의 150%의 수익. 그리고 나머지 수익 범위 상상을 초월하죠.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 핸드폰에 하나씩 다 챙겨놓으시고 수요일 당장 미국장 재개장 하고 나서 엔비디아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오는 이 흐름 속에 내일 기준에서도 신고가 하이닉스 신고가 한미반도체 신고가 HD 현대일렉트릭 신고가 전부 신고가야 무슨 종목이. 그런 수익 제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미국장이 휴장을 이어가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관망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도 윤정도 대표님의 종목은 하나같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남은 50분 동안 차차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앞서 해준 말씀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바로 이건 것 같은데요. 2023년 7월 26일 2차 전지 급락의 날 윤정도 대표님은 고점에서 모두 차익 실현을 해드렸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HLB 같은 바이오주에서도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미 차익 실현을 넉넉하게 잡아가셨는데요. 윤정도 대표님은 이렇게 종목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짚어드릴 뿐만 아니라 매도가를 못 잡는 분들에게 고점에서 매도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도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문자로 보내시는 번호 샵 3989 보내는 내용 윤정두 잊지 말고 문자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저 대표님 모셔서 교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지금 다 문자로 윤정두 문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도 문자 보내보세요. 며칠 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링크가 안 와요 해가지고 문의를 드렸는데 아 그 이틀 전에 뭐 만져가지고 아마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것까지 답변 드렸는데 문자 보내서 링크가 오는지 그래야 접속을 하실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접속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HLB입니다. HLB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까지 아주 뭐 못된 짓거리 못된 짓거리는 다 한 거죠. 뭐 사람의 일이라는 건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2019년도에 장중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서고 그 고점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또 넘기고 올해 들어서 뭐 변동성 더블 이상 나오고 시가총액이 16조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30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체 시장에서 30위. 우리나라 2,400개 종목에서 3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 그지야? 돈 없어?
16조짜리 회사가 아이고 이번에 신약 FDA 승인되면은 그때 내가 대박 내드릴 테니까 시비 발행하니까 600억만 찍어주세요. 저라면은요 우리 진 회장님 듣고 계시면은 아 이러면 소송 걸릴 수도 있는데 뭐 소송 걸릴 일도 없지. 저라면은 사재를 털어서라도 개인 투자자들 위해서 사재를 털어서라도 자기 자금 가지고 16조까지 올라간 종목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해서 10.5%라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회사 좋으면 사재 털어서라도 좀 어? 다른 회사들처럼 임원급에서 자사주 매입도 해주고 그리고 600억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하지 말고 극한 600억? 16조짜리 회사가 600억이 없어? 사재를 털어서 좀 느시는 멋들어진 모습도 보여주시고 15번의 IR을 진행하면서 결국은 결과물이 꽈광이죠.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매번 그러잖아. 아, 그리고 다 떠나서 본인이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HLB를 좋아라 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 나쁜 연정도 왜 그래? 뭘 왜 그래? 위험 고지 정확히 해드리는 거죠. 대주주의 그 투명성, 회사의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무공시, 또 공정공시, 자유공시, 그 공시 내용은 내지를 못하면서 보도자료 찌라시 뿌려내면서 아 이거 무조건 승인되니까 증자도 해주세요. 승인되고 나면 납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장난쳐? 말장난해? 증자 권리락을 다 받아놨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놓고 대주주는 절반만 참여하겠다? 아우 머리 아파. 결론은 우리는 수익 나면 수익만 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 시장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1. HLB 몰빵하세요 하는 그 정신 나간 친구들 채널 돌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FDA 승인되니까요. 그건 주식 경험이 없는 애들이 방송 나와서 전문가입니다 하고 문의만 띄워놓고 여러분들 골탕 먹이는 것뿐이 안 되지. 자이든 타이든. FDA 승인되면 막 주가가 점상 갑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FDA 승인권하고 시가총액하고의 기준은 일정 범위에 명분은 줄 수 있지만 그게 펀드멘탈을 그렇게 급격히 바꿔놓는 건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 그 흐름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몰빵 그러는 아주 나쁜, 진짜 나쁜 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돼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뭐 10년, 20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채널 돌리면 안 돼. 두 번째 기준은요. 뭐 윤종두가 시장을 다 정화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두 번째 기준은요. 아 무조건 이런 종목은 사지 말래. HLB 사지 말래고 해놓고 한미반도체는 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지금 매매를 한 종목을 얘기하는 거야. 매매도 안 해놓고 제 나쁜 종목에 이 손가락 치면 안 되니까. 한미반도체나 HLB나 프리미엄 높은 거는 비슷해요. 그럼 또 한미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야 한미반도체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어쩌고저쩌고. 지금 시가총액이 16조인데 한미반도체 매출도 내년 전망치 1조가 안 나와요. 매출이. 프리미엄 어마어마하게 높지. 50% 100%란 말이야. 그래놓고 야 얘는 안 되고 뭐 2차전지는 되고 또 2차전지는 안 되고 한미반도체는 되고 한미반도체는 안 되고 뭐 HD 현대일렉은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지금 언급드린 모든 종목은 뭐 하다못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알테오전, HLB, 엔캡 이런 애들이 펀더멘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같은 종목에서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종목군들이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시세가 나와 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종목군들의 저평가 기준 그거는 펀더멘탈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대처할 경우에는 무조건 몰빵하세요. 나쁜 친구인 거고 무조건 사지 마세요. 이것도 나쁜 친구지. 기술적 분석을 못하니까 무조건 사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4위 종목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된다고 성장성만 있다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매매하지 말라는 거야? 윤종도는 하지 말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서는. 왜? 기술적으로 곤두박질 치니까. 나머지 종목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닐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오늘 상승률 상위 시가총액 코스닥 4위짜리가 뭐 상승률 상위 17위여서 그게 아니야.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1조 이상짜리 상승률 1위여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가 중요해요? 거래대금이 1조 이상이 터지면서요. 그럼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 1조 이상 터지는 종목이 삼성전자 이외에 하나씩 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거래대금이 1조가 터진다. 변동률이 확장된다.
거래대금이 최상인데 얘를 안 쳐다봅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장중 27일 날 20%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대금 1조 5천억씩 막 터지는데 그걸 안 들여다봐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저평가인가? HLB나 두산에너빌리티는 서로 뭐 차이가 없어요. 얘 한미반도체나. 저평가는 이런 친구들이 저평가인 거죠. 응?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윤정도는 세 번째란 말이야. 1. 무조건 사세요. 삐삐삐삐삐. 나쁜 녀석들 말이야. 2. 무조건 안 돼요. 삐삐삐삐삐. 거래대금 최상인데 뭘 무조건 안 돼.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의 추세면 그 흐름을 들여다본다. 다만 펀더멘탈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으니. 전혀. 16조까지 올라온 종목에 어? 지금 뭐 실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슈 범위들 3월 8일 날 계속 공시도 아니고 보도자료 뿌려요. 응? 우리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어? 말씀 다 드렸잖아요. HLB에 대해서 이렇게 다 뜨고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리스크 관리합니다. 편입의 기준 HLB 내일장 공략주로 설정합니다. 그렇지만 위험관리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절대 5% 이상 편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뭐 1월 5만 원부터요. 1월 지금 5만 원 말고 1월 5만 원부터 해서 6만 원, 7만 원, 8만 원 계속 또 계속 이게 언제 1월, 2월, 3월 14일 그리고 나서 3월 25일 3월 26일이 정확히 12만 9천 원 고점 찍고 밀려요. 그렇게 해서 윤정도는 요자락에서 전략 매도합니다. 12만 9천 원에 에이 뻥쟁이지 그러면 여기서도 사 사실은. 그러고 나서 마지막 물량은 손절을 합니다. 왜? 아, 5만 원부터 보셨잖아. 방송에서 다 갖고 나와서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11만 원 계속 수익이야. 마지막에 산물량은 손절해야지 깔끔하게. 그걸 손절을 못하면 되겠나? 그래서 5월 27일 날 5만 1,900원 아니야. 제 기억에 맞다면 금요일, 목요일 정도에 분명히 검색기 있어. 어? 모니터링 하신 분들, 우리 직원분들 무조건 체크하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매매 신호 교육이 나가는 종목은 평상시에 좀 잘라놓으라고 해도 끝나고 나서 뒤집어서 그냥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5월 27일에 어제요. 그러고 나서 5월 28일 또 뜹니다. 56,500원에. 그리고 67,600원. 강보합에서 20% 올랐어. 이 수익을 왜 포기합니까? 그렇다고 몰빵을 해? 나쁜 사람들이지 그렇게 시키는 사람은. 그렇다고 전혀 이런 종목은 매매하면 안 돼.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100% 깨집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멘토 역할에서 매수, 매도의 기준, 교육 다 해드렸어야지. 매도 이렇게 신호, 매도입니다.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에서 진입, 매수입니다. 매수하고 난 다음에 탈퇴, 매도입니다. 그리고 바닥까지 밀려서 바닥에서 2% 돌리면 저점 편입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여기 교육자료 싹 다 올려드렸잖아. 교육자료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고점에서부터 차익 실현하십시오. 3% 밀리면. 왜 차익 실현 안 합니까? 밀리고 나서 6만 원도 다시 깨졌었단 말이에요. 막판에 조금씩 올리긴 했지만. 결론은 이 흐름 범위의 이 교육 부분 온라인상에 1시간 이상 녹화해놨어요. 지금 연초부터 해서 보세요. 요자락 4만 원에서부터. 이게 4만 3천 원이에요. 4만 3천 원. 여기서부터 얼마 목표주가 6만 5천 원. 8만 5천 원. 11만 5천 원. 수급 범위 들여다보십시오. 11만 5천 원의 목표 주가고 수급 단기적으로 6%, 7% 들어와 있습니다. 매집을 했으면 2008년도 도서 참조하시면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량 남아있지만 대주주가 지분이 10.5%뿐이 안 돼. 유통 물량이 많아. 저라면 사재를 다 터져 살아도 내 회사 지분 내가 더 확보할 거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대주주 지분 10.5%짜리 뭘 더 기대를 해.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뭐란 말이야. 근데 거래 터지고 양봉에서 꺾여져 내려왔잖아. 그러면 도망 나와야지.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야? 뭔 낙폭과대야. 원래 이 자리 위에 있었는데 더 밑에도 있었고. 여기서 거래 둔화되면 죽는 거예요. 다만 거래 터뜨리고 돌리니까 요 조그만 공간인 것 같지만 저 수익이 30%가 넘어. 그 수익을 갖고. 주봉에서 똑같아요. 이야 주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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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에 대한 목표주가 마지막에 14만 5천 원, 18만 원 줬어. 갭에 대한 목표주가를. 근데 이 갭이 어떻게 돼요? 이 갭이. 이 목표주가를 드리고 매집의 목표주가는 12만 9천 원까지 다 왔죠. 근데 이 갭이 어떻게 됐냐고. 음봉으로 떨어져서 밀려 내려갔잖아. 여기서 여기서 갭 상승. 어? 캔들이 우스워요?
캔들이 우습냐고. 갭 상승 나왔던 부분에 갭이 지금 음봉으로 메꿔지잖아. 그럼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없어져 버리는 거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매도 물량 나오면서 흐름이고 거래가 없잖아. 여기서 마지막 차익 실현 끝에서 잡은 거 마지막 손절 그리고 뒤도 안 쳐다본다. 그리고 승인 직전 왜 쳐다봐 그런 날. 하한가 두 방 안 봐. 그리고 하한가 풀려? 그때 한번 고민해보는 수준.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수급도 없이 오버슈팅 나와 보도자료 내놓고 대주주는 안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날 꼬리 달리면 꼬리 달렸잖아 여기. 전략 매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수익 범위를 챙길 수 있는 종목을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수익 내는데 엉엉엉 울고 나 엉엉엉 울고 나 좀 살려주세요. 뭘 살려줘? 내일이라도 HLB는 거래가 둔화되거나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나오면 전략 매도예요. 이렇게 해서 45%씩 수익 달성할 때 이게 언제 3월 10일 HLB 매도, 매매했잖아. 매매할 때 하고 빠질 때 빠지고 그 수익 범위 가져갈 때 가져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에 얼마부터 5만 2천 원 1월 지금이 아니라 1월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또 8만 7천 원 그리고 HLB 생명과학까지 그리고 10만 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5만 1,900원 5월 27일 날 저 수익 범위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시간이 너무 없어요. 뒷부분에 한미반도체 빠르게 넘어갈 거고 LG전자 빠르게 교육해드릴 겁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도 대표님, HLB 공략기를 정말 명확하게 설명해 드렸죠. 아무리 바이오주라 할지라도, 유동성이 큰 종목이라 할지라도 윤정도 대표님처럼 명확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 더해진다면 수익 범위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는 한미반도체를 보도록 할 텐데요. 한미반도체가 오늘 시간외에서 초강세를 보이면서 내일 시가총액 16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정도 대표님, 한미반도체 단일 종목에서 누적 수익률이 222%나 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미반도체 한 종목으로 세 자릿수 수익률을 거두셨는지 그 비법을 모두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대표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뭐 요 중간 브릿지 좀 넣어주세요. 뭐 방송 브릿지를 넣어주든 수익률 브릿지를 넣어주든 이렇게 티카티카만 해주 않으셔도 될 것 같아.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 LG전자 보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어제 한미반도체를요 방송 시작하고 나서 20분 이상을 교육을 해드렸어요. 20분 이상 교육해드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뭘 어떻게 돼?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지. 다시 보실까요? 지난해 10월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이 포트폴리오 5% 5% 이상 안 넣어요. 얘네들은 저평가가 확실합니다만 얘는 저평가가 아니야. LG화학도 사실 저평가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꺾여 있는 거기 때문에 LG화학은 안타깝게도 비중을 계속 줄인 거고 빼버린 거고 한미반도체는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추세가 또 수익이 업황이 계속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남들이 이 가격에 편입할 수 있나요? 편입. 그 다음에는요. 13만 3천 원에도 편입할 수 있나요? 언제요? 4월 포트죠. 그럼 3월 말에 13만 3천 원대 편입할 수 있나요? 편입. 그 수익을 내드리는 거예요. 아이 다 지난 거 뭐 다 오른 거 아니야. 2월 8일 날 시가총액 6조일 때 상한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펀더멘털적으로 얘를 어떻게 저평가라고 매수를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방송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채널 돌리면 와 한미반도체 몰빵하세요. 몰빵이란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막 막연하게 막 들어가라. 비중 얼마인지도 주지도 않아. 얘기했잖아. 하이닉스 45%에 한미반도체 5%, 삼성전자 15%에 한미반도체 5%, 현대차 25%에 한미반도체 5%. 명확하게 기준 줘야지. 하이닉스를 넘기는 편입 비중은 윤정도는 만대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세를 띄느냐. 저평가가 아닌데 16조짜리 내년 매출 전망치 1조가 안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에 뭐 성장성이 뛰어나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납품해요. 뭐 삼성전자로도 납품할 수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다 좋은데 결론은 그렇게 해도 저평가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조절을 해놓고 어느 시점에서 한 번씩은 조정받겠죠. 그때 조정폭은
최소 10에서 20%까지도 조정이 나와요. 그걸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어? 검색해서 이렇게 좋은 가격,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떠줄 때 그럴 때 편하게 편입하셔서 이런 수익 범위 가져가시고 한동안 15만 3천 원 찍고 한동안 거래가 둔화돼 있었잖아요. 그럼 멈춰 있다가 거래가 다시 터지면 5월 7일 거래가 다시 터지면서 14만 원 공방 나올 때 야 이제는 고점 다시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갔습니다 정도는 안 됩니다. 수급이 더 들어오는지 거래대금이 터지는지 최근 들어서 수급 들어오고 거래대금 터지고 이게 22일 흐름이에요. 장중에 5분봉 뭐 또 1봉 주봉 월봉 영상 녹화 전부 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매집이 어마어마하죠. 12%에 달하는 매집이 그러면서 추가적인 주가 추이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17만 원이 아닌 이제 목표 주가는 얼마요? 아니 궁극적으로는 20만 원 아니지 30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 설정을 해드립니다. 다만 이제 단계별로 너무 높게 잡아드리면 그냥 막 비중 너무 많이 채우실 수 있으니 단계별로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단계별로 그렇게 해서 그런 범위들 그리고 일반적인 차트 보기 힘드시면은 이렇게 로그 차트 보시면 불편함이 제한적일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쭉 진행을 하다가 맨 끝부분에 48분? 1분 만에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인사방송할 수 있게끔. 저는 이렇게 한미반도체 기준에 많은 분들이 작년부터 5만원대, 6만원대,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까지 전부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서 이 수익을 가져가신 거고 지금 뭐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어요. 이 속도가. 원고가 너무 많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장중에 동영상으로 1시간 이상을 녹화를 해드렸어요. LG전자를. 응? 그 LG전자 부분을 꼭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9위 그리고 상승률 오늘 전체 시장 상승률 20위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상승률 2위인데 제일 중요한 건 거래대금이 4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저 거래대금만 유지되면 돼요. 고평가는 아닙니다. 뭐 저평가기 때문에 들어간다 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고평가는 아니고 이런 모멘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증권사의 보고서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거래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검색기에 이렇게 핸드폰에 검색기에 포착이 된 거고 그리고 슈팅 나온 거고요. 포착되고 12% 그리고 일봉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봉의 기준에서의 매집에 대한 규모, 수급 범위에 대한 규모 그리고 월봉의 기준에서 이 흐름까지. 아시겠죠?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윤정도 대표님. 방송 끝나고도 윤정도 대표님의 교육을 이어가시고 싶으시다면요.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보내시는 번호 샵 3989고요. 보내는 내용으로는 윤정두 이렇게 저희 대표님 이름 세 글자 함께 보내주시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 공략해서 수익 인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덧붙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